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엘시트윈스 두산베어스 대 주중 시리즈 첫 번째 경기. 홍창기와 신민재 1, 2번, 오스틴, 문보경, 오지환의 3, 4, 5번, 6번은 김현수 선수입니다. 후반기 3경기 전승과 1.42의 평균자책점, 정수빈과 김재우 선수의 1, 2번 데뷔 세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제러드 영과 양의지, 양석환의 3, 4, 5번, 6번은 허경민 선수입니다. 올 시즌 국내 투수 AAR 오른손 전체 1위. 3할 4푼 4리입니다. 번트 자세, 특유의 번트 자세가 나왔습니다. 잡고 던졌고 1루에 정수빈 공보다 빠릅니다. 자, 1루 받고 1루에 도전. 이번에도 또 한 번 1루에 공보다 다시 한번 빠른 정수빈입니다. 태그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자, 스트레이트 볼넷이 됩니다. 스트레이트 풀카운트로 마주합니다. 풀카운트 바깥쪽 들어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5타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 벤트가 따라가면 또다시 삼진! 두개 홈런 페이스 양석환입니다. 오! 자, 볼이 빠지면서 양석환 1루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2사 만루까지 1회 초와 1회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택합니다. 밀어 때렸고 땅볼! 자,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밟습니다. 3볼 스트레이트 볼넷 다 벗어납니다. 리버스 월드스타. 자, 볼 빠져나갑니다. 오지현 선수가 2루 베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베이스 더 갑니다. 딱 하는 소리.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떨어지면서 이탈구에서 치타. 담장 쪽으로 굴러갑니다. 박동원의 장타가 트윈스의 선취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빠른 볼에는 타이밍이 늦었는데 이 변화구가 가운데 몰리면서 타이밍이 자동적으로 걸려버렸어요. 네. 여름에 박동원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선수이기도 한데 최근 장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라냅니다. 볼넷이 됩니다. 3루 바운드볼. 볼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3루와 2루까지 갑니다. 3루 아웃입니다. 3루에서 아웃. 빠르게 투수 옆쪽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역시 강승호 선수는 방망이에 공이 컨택이 되면은 뭐 방망이 끝에 걸리든 안에 걸리든 타구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들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앞쪽으로 갑니다. 유격 뒤쪽으로 갑니다. 이 사이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송구가 약간 치우쳤지만 끌어냅니다.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 2구째 번트를 댑니다. 빠르게 내려왔고 3루 세이브입니다. 1대0의 스코어인데 지금 무사 만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넌에서 빠르게 밀어 때렸고 땅볼 유격수가 끌어냅니다. 2루 한 명의 주자 그리고 점수가 교환되는 순간입니다. 동점에 성공하는 두산 배웠습니다. 안타는 아니지만 정수빈 선수가 컨택을 해주면서 좋은 위치에 타구를 보냈어요. 2&2 밀어 때렸고 빠져나갑니다. 자, 스타트를 끌었던 주자 정수빈 3루까지 역전 주자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베테랑 김재호의 컨택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자, 정수빈 선수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모험을 걸었고 다시 높게 승부입니다. 1사 만루 풀카운트 스윙 삼진 더블 투 스트라이크. 빠르게 들어갔고 빠르게 대처합니다. 중견수가 뒤로 갑니다. 뻗어가는 타구 뒤쪽에 떨어집니다. 1타점, 2타점, 그리고 3타점을 향해 홈까지 들어옵니다. 양석환이 이승구의 균형의 추를 가져옵니다. 양석환 선수가 뭐 지금은 앞선 타이밍이 늦었지만 특유의 잡아당기는 타격은 아니지만 이 빠른 공이 가운데 왔을 때 박혜민 선수 머리 위까지 라인 드라이브로 오바를 시킵니다. 자신의 카운트 문보경 선수입니다. 딱 하는 소리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자신의 카운트를 안타로 이어가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뭐 곽빈 선수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자, 축 갖다 때리려 했는데 오지환 물러납니다. 높게 다시 벗어납니다. 풀카운트 승부 이어집니다. 참아냈고 낮게 살짝 벗어납니다. 박혜민 조그를 끌어당겼고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의 적시타. 한 명의 주자를 따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5대2의 스코어. 박혜민의 적시타.
지금도 박혜민 선수가 초구의 빠른 공 완벽히 노리면서 2루와 1루 사이를 뭐 빠르게 뚫어냈습니다. 주자 말로 스윙! 빠른 공으로 구본영을 돌려보냅니다. 원앤투 떨어뜨렸고 스윙! 배트 돌아갑니다. 삼진입니다. 홍창기 선수를 삼진 돌려보냈고 위기를 벗어나는 박빈 선수입니다. 볼카운트 높게 이번엔 제러드가 골라냅니다. 원앤투입니다. 빠르게 갖고 끌어당깁니다. 땅볼 3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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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습니다. 1루에 아웃카운트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자, 지금 발이 떨어졌다는 급하면서 벗어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의 캐치가 됐거든요. 이럴 때 공이 뜨겁냐 아니면은 경기 중에 무슨 카톡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3.52의 평균자책 2승 1패 밑을 대고 있습니다. 오 스윙 배트가 따라 나왔던 양석환입니다. 결정은 어떨까요? 때렸습니다. 드라이브 걸린 타고 센터 쪽에 안타. 자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타구 허경민 안타가 이어집니다. 아, 지금 뭐 타구가 굉장히 깨끗하게 날아갔습니다. 와 5개 강승호 밀어냈습니다. 강승호의 오른쪽에 적시타. 두산 베어스가 한 점을 달아납니다. 강승호의 적시타. 멀티히트 강승호입니다. 허경민 선수는 가운데 중앙을 노렸다면은 강승호 선수는 우측에 또 한 번 강한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김기현. 자 타이밍 한 차례 잡고 때렸는데 빗맞습니다. 높게 떠올랐고 마을지역 도착합니다. 와우 잡아냅니다. 문보경. 자 지금 점프해가지고 펜스에 부딪혔는데요. 자 그런데 문보경 선수가 자 오. 2&2 끌어당깁니다. 땅볼 유격수 끊어냈고 긴 송구 볼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자가 오므로 홈에서는 아웃입니다. 한 명 들어왔고 이닝은 이렇게 일단은 종료됩니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스파이크의 끝과 지금 태그 지점 무릎이 어느 쪽이 빨랐는지죠. 타이밍이 그렇기 때문에 허경민 선수만이 확신이 있었죠. 나옵니다. 아웃이군요. 자 이렇게 아웃이 되면서 한 점 득점 인정과 함께 또 이닝도 종료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장타 코스에 부지런히 3루와 2루 3루 돌아서 홈까지 갑니다. 홈까지 3베이스를 내달립니다. 문보경의 적시타. 자, 지금 뭐 변화구를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정말 좋은 코스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승리 투수의 자격까지 아웃카운트가 두 개 더 필요했던 상황. 5승 1패 13홀드 3.42의 평균자책점. 끌어당겼습니다.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에 안타. 자 3루를 돌았고 홈으로 파고 듭니다. 한 점 다시 따라붙습니다. 제어스의 불펜을 상대로 오지환의 적시타. 자, 지금 슬라이더를 완벽하게 참아냈기 때문에 양희 선수의 선택은 빠른 공이었는데 오지환 선수가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냈어요. 네. 때렸습니다. 센터 쪽 뚫고 나갑니다. 홍창기의 출루가 만들어집니다. 오! 몸쪽 몸에 맞습니다. 올 시즌 7.41의 평균자책 39경기 2패와 3구째 왼쪽에 떨어뜨리면서 2타구는 적시타. 3루를 돌았고 홈으로 파고 듭니다. 홈까지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이제 두 팀의 거리 두 점차. 지금도 오스틴 선수가 지금 슬라이더를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놨는데 6.23의 평균자책 4경기 4와 3분의 1이닝을 밀어냈고 빠져나갑니다. 또 하나의 적시타. 자 이렇게 한 점 차까지 접근한 트윈스의 신바람 트윈스의 4번 타자 문보경입니다. 지금 마치 문보경 선수가 유격수가 2루 베이스에 가 있는 걸 확인하고 타격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받아 때립니다. 쭉 뻗어갑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빠져나가면서 왼쪽에 안타. 김현수가 살아나갑니다. 9개의 세이브와 4개의 홀드 41경기에서 기록입니다. 자, 박동원 선수가 지금 타석에 들어가는데 최승민 선수 대주 나와 있잖아요.
일단 홍건희는 견제로 출발합니다.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완벽히 걸렸어요. 자, 비디오 판독을 하지도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3.55의 평균 자책 1승 2패. 원투로 마주합니다. 때립니다. 빠져나갑니다. 이우찬의 타격감 이겨냅니다. 세 경기 연속 3안타를 기록합니다. 야, 원볼 원스트라이크. 3고 센터 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주자 두 명을 만들어냅니다. 3.86의 평균 자책 1승 2패. 1세이브 19홀드를 할 수 있잖아요. 바깥쪽 벗어납니다. 원아웃 주자는 말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멈춰 들어왔습니다. 아직 위기와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이지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높게 떠 올랐고 이타구를 추적합니다. 내려옵니다. 중견수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원앤투. 그러나 다리 쪽에 맞습니다. 자, 지금 발끝쪽 맞았는데 바로 일어나서 또 걸어나갑니다. 번트를 댑니다. 투수 잡고 돌아섰다가 1루 타자 주자를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신민재 희생입니다. 원아웃 한 점 차 상황. 주자 득점권 마운드를 받았습니다. 위력 있는 공을 던집니다. 3구째 힘 대 힘 높게 떠 올랐습니다. 이 뜬 공은 파울 지역 1루수 잡아냅니다. 오스틴을 힘으로 돌려보내는 신인 선수. 불카드 없죠. 그러나 벗어납니다. 움직임을 하고 있죠. 2구째 빠른 공 힘 대 힘의 대결. 높게 떠올랐고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자, 유격수 뒤로 중견수 앞으로 유격수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높게 가잖아요. 자, 그리고 빠르게 갑니다. 센터 쪽을 빠져나갑니다. 강승호의 뜨거운 타격감. 지금 말씀드린 실투가 바로 나왔어요. 제논 뛰었고 뜁니다. 쏩니다. 1회 승부 1회 세이프. 그리고 김기현이 왼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 좌측 따라붙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와, 지금 견제사를 수비로 만회합니다. 자, 앞선 마음의 빚을 갚은 대단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함창권. 자, 김태균 선수가 변하고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김태균. 변화구를 두 개 보고 나서 김태균 선수의 빠른 공은 컨택 안 됩니다. 승부 들어갑니다. 빠르게 힘 대 힘 높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 따라 붙습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입니다. 자, 힘 대 힘. 박혜민 선수가 지금 컨택에 집중하는 타자들이 정타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 공은 바깥쪽 스트라이크. 고개를 가로저었고 빠르게 바깥쪽. 중력을 거스르는 패스트볼.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괴물. 이 대단한 투수가 대한민국에 나타납니다. 마지막까지 박혜민 선수가 방망이를 뻗을 정도로 위력적인 공이 들어갔고, 뭐 김태균 선수의 아웃카운트 5개 세이브, 또 초반에 양석환 선수가 싹쓸이 2루타가 두산 베어스의 힘이 됐습니다. 2005년생 두산 베어스 김태균. 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마무리 투수가 벌써 등장합니다. 자, 상대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치열했던 승부 한 점 차 7대 6의 스코어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